자, 우리 언니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같이 사시는 분 있으세요? 네. 응? 네. 이 사람을 두고 살아볼까 말아볼까 고민 중이야? 네. 그런 건 아니고. 네. 네. 왜냐면, 네. 어, 지금 이제 이, 이분이 혼인 관계예요? 아니면? 네, 혼인 관계. 네. 이분이 지금 보시게 되면 사람은 나쁜 사람은 아니야.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닌데, 이 집은요, 네. 우리가 벌어도 벌어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항상 금전 때문에, 네. 돈 때문에 힘들어. 응? 음? 음. 그렇때서 뭐, 없어서 못 먹고, 없어서 못 입는 건 아니야. 음. 하지만 재산 증식이라지왜 우리가 있잖아. 열심히 해서 모아가지고, 뭘 증식을 해서 가고, 또 그리고 만들어 가고,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음. 근데, 항상 군픽한 것 같고, 항상 모질라는 것 같고, 응? 네. 음? 이런 게 많단 말이야. 그리고, 신랑분 같은 경우는 사람은 되게 좋아요. 네. 사람은 좋고, 뭐든지 열심히는 하려고 해. 음. 하지만, 똥꼬집이 너무 강해. 음. 어? 음. 그래서, 우리 언니가 참고 살아. 아니야? 네, 맞아요. 어쨌든 폭발도 해. 네. 막 자기 성격이, 자기 못이 막 폭발을 해. 네. 폭발을 하면은 주어 담을 수 없는 말도 한 번씩 나와. 네. 그게 언니한테 큰 상처야. 네. 살아볼까 말아볼까 한다고라안 하지만, 네. 우리 언니가 참고 사는 세월이야. 네. 아니야? 네, 맞습니 맞죠? 조금, 조금 그런 생각도 하는 것 네. 그래서, 이것이 너무 길게 가거나 우리 대주님이 이런 거를 간과하고 모른다 그러면 우리 언니가 나중에 폭발할 수도 있어요 우리 언니 성격도 황소고집이거든 잘안터트려 우리 언니는 안 터트리는데 터트리면 제대로 터트려야 돼어 고집도 제대로 피워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부가 작년 올해 올해 작년 올해 지나면서 올해에서 내년 내후년까지가 부부간 이별 수가 굉장히 많이 들 겁니다. 그리고 이사라든지요 네. 뭔가를 생각하신다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음, 음. 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음. 생각은 왜 그러냐면은 네. 올해 내년 내후년에는 문서도 같이 지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음. 우리가 갑작스럽게 이사를 하게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 분수에 맞지 않는 문서를 지게 되면 굉장히 고초를 겪게 돼요 음. 그러면 돈이 안 그래도 우리가 음. 허리도 쫄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더 쫄라매다 보면은 음. 돈 때문에 또 싸우게 되고 잦은 싸움이 자꾸 발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미래에 있을 문제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딕이 심사숙고를 하셔야 되고,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죠? 안 그래도 부부간 이에 수가 들어와 있는데다가, 금전까지 같이 터지게 되면, 이두 부분은 갈라선이 많이 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고급이 잘 넘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이 있어요? 응. 아이. 어, 둘이에요? 응, 둘이. 남매요 어떻게 돼? 아 장둥이. 딸, 장둥이. 예. 어. 어휴. 아이는 이쁘게 잘클 거예요. 음. 아, 응, 그래. 너무 잘클 거예요. 네. 근데 둘째가 조금 둘째를 두고 조금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겁니다. 아, 저 근데서도 그런 소리죠. 예. 나쁜 건 없어요, 지금 솔직히. 아, 안 그래요? 예. 무난하게 잘 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음. 응. 뭐 예. 살이 조금 많이 쪄서 고민인 데뭐 살이 쪄서 고민인 건 한데. 예. 그거 말고는 예. 그, 예. 그 뭐 크게 문제 일으키는 게 없고 아이들도 무난하게 잘 크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제가 둘째를 조금 조심을 하고 둘째를 조금 잘 키워야 된다는 말이 뭐냐면 네네. 우리 둘째가 되게 고집스럽거든요 엄마 아빠의 고집을 둘째가 다 물려받은 것 같아요 음... 응 그래서 어~ 조금 뭐냐면은 언니가 있는데도 언니와 아우와의 관계 뭐 쌍둥이긴 하지만 응 음, 요런 부분들을 조금 자꾸 인지를 좀잘 시켜 주셔야 될것 같아요 예예예 아, 네. 동생이... 네, 네, 네. 그런 관계에 대한지 어~ 밖에 나가서 친구일 수도 있고 정말 친하게 지내는 사람, 친한 과 밀접한 관계일 수도 있지만 엄연히 서열이 있다는 거를 조금 인지를 시켜 주셔야 될거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커서 첫째가 안 치어요. 첫째가 치는 이 스타일이거든요, 약간 치 응? 아, 응, 치는 스타일인데 그게 조금 덜하다 소리가 나와,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어, 자 그리고 또 보시게 되면 어 뭐가 있냐 그러면 음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음 양가 부모님 두분다 계세요? 시어머니랑 친정엄마, 네, 응. 어머님들, 어머님들, 아버님들 다 돌아가시고 예. 어요오년안자고 어, 해서 상을 당한 게 있을까요? 오년 아니면은 남편의 형님이 응. 연락을 안 하고 지내시다가 응. 돌아가셨 고쯤될것 같은데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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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일단은, 이게 아주 가까운 상문은 아닌데, 조금 약간, 그래다 너무 먼 상문도 아니고, 약간 오늘 요렇게 안짝으로 조금 보이는데, 요 상문 끝에요. 조금 집안이 조금 시끄러운 소리라든지 안 좋은 일이 자꾸 발생한다 그러거든요. 응? 응. 그래서 시어머니 건강 좀잘 챙기셔야 될것 같습니다. 응? 응, 건강이 조금 무너지는 시기도 들어와 있는데다가, 뭐, 이제, 당신 자식을 앞세우다 보니까, 어, 마음도 좀, 심도 그러실 것도 있을 거고, 좀, 음. 그렇다 소리가 나오니까, 시어머니가 올해, 네, 올해는 이렇게 지나간다 하지만 내년 수전에 시어머니가 좀안 좋을 수도 있겠다 소리가 나와요. 어, 그러니까, 뭐, 그때서 상복을 입는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상복을 입지는 않지만, 건강적으로 좀안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실 것, 될것 같고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언니, 지금 은현제 일을 하고 계세요? 일을 해야 되는 그렇죠. 어, 자 문제는 그거요 팩트는 그거예요. 우리 언니가 지금 이제 일을 해볼까 말아볼까 어떤 일을 해볼까 말아볼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 이제는 나가야 될 시기는 사회생활 어, 활동을 해야 될 시기는 들어왔는데 우리 언니가 지금 이제 조금 마음을 못 잡고 있는 것 같고 응? 조금 우리가 이제 막연하다 그러죠. 예, 응, 좀 막연한 부분이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뭔가 내 직업 확 잡고 정확한 직장을 잡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알바부터 시작하세요. 음, 응. 가벼운, 가벼운 것부터. 가벼운 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지금은 현재는 나가야 될 시기는 맞지만, 특별하게 정착이 될수 있고, 소속이 확실히 될수 있는 이런 게 없어요. 어. 그리고 11월달이 지나야 될 거고요. 11월달 지나고 12월달 되면 직장은 있어요. 직장은 있지만, 알바 개념일 겁니다. 알바 개념이거나 아니면 파트타임 개념. 응? 요런 개념일 거니까, 너무 이게 확실하게 뭔가를 잡으려고 시작수있다면요 벌써 내년, 내후년이 돼야 돼요. 내년까지는요, 뭐, 이게 뭐냐면은, 그, 계약직? 단기 계약직? 응? 음? 그렇지 않으면 파트타임. 알바겠죠? 그죠? 요런 식의 이 가능성이 많아요. 내후년이 되어야지 어느 곳에 소속이 되고 정착이 되지, 그전에는 올해 내년까지는 요런, 그냥, 간편한, 간소한, 이런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알겠죠?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어, 그리고, 뭐, 대주님 은 원체 성실하신 분이니까, 응 음, 열심히 출퇴근 원체 빠져먹지도 안 하고 잘 하십니다. 어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네, 될 겁니다. 예 네. 네. 그리고 어 근데 문제는요. 응 네. 음, 친정 친정이 시끄러워요. 네. 음. 네. 시댁은 그래도 잘 살든 못 살든 그냥 각자 알아서. 예예 네, 네, 네. 음? 네. 맞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 친정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를 않아요. 네.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그랬고, 네. 어? 그리고 남동기가 있을까요? 아니 저 혼자 혼자예요. 혼자예요. 어, 어이 집에는요 남자들이 잘안 풀려요. 진정은 아... 안 그래요? 진정은 음. 남자들이 정신을 못 차린다 고 표현을 하는데 남자들이 안정이 안 됩니다. 음. 우리 친정 부리가 좀 그렇습니다. 아, 음. 어, 그런데 음. 다른 집을 들여다 보면 남자들이 문제인데 네. 이 집은 엄마가 맞아요. 엄마 문제. 음. <laughs> 우리 엄마가 어 사람은 참 좋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사람한테 너무 끌려요. 인간에 너무 끌려다닌다는 말이에요. 기가 얇다고. 아, 응. 그리고 우리 엄마가 독불 장군이야. 자기 위주야. <laughs> 그래서 자기한테 사사키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이고 음... 음...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은 음... 싸워야 돼. 아 응. 그니까, 러 자기 생각, 자기 말만 하시는 분이죠. 그렇죠. 음. 그래서 우리 언니가, 우리 엄마이긴 하지만, 음. 그리운 엄마이기도 하고, 다른 친정 엄마와 같지 않으니까, 음. 그런 친정 엄마들이 그립단 말이야. 음. 그리운 엄마의 자리기도 하고, 음. 참, 나한테 버거운 엄마의 자리에요. 친정 자리가. 네. 버거워요. 네. 버겁단 말이야. 예. 네. 함께 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힘들어요, 언니가. 음. 그렇다 해서 내가 돌봐, 안 돌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저밖에 없으니까. 예. 근데 원래라면 언니가 남동기는 야. 있으라 그랬거든요. 제 밑에 남동생이었는데. 네. 예. 아버지가. 음. 자식이 없는 게더 낫다고. 음. 모자시기 삼파자다. 마인드들 가지고 계셔. 네. 예. 저 밑에부터 다 많이 없었다고 그렇지. 네. 언니 밑에는 남동기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 죄가 커요, 이 집은. 네. 그 죄가 큽니다.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자기가 이렇게 애를 많이 없앤 것 때문에 죄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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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나? 아, 네, 네, 맞습니다. 인간에 휘둘리고 인간의 죄, 인간 때문에 힘든 사람이 우리 엄마야. 사람한테 힘들어. 근데 당신 성격이라는 걸 인지를 못하시고, 음, 응. 그게 당신이 살아가면서 죄야, 벌이야. 그 벌을 받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다 보니까, 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우리 엄마랑은, 그래서 자식으로서 도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너무 가깝게 지내게 되면 우리 언니가 피 마르기 때문에, 응? 그래서 거리를 두고 있어. 네, 자식의 도리까지는 하시되, 인연 끊으라는 게 아니라, 자식의 도리는 하시되, 우리 언니가 친정 엄마로서 바라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괴로운 건 언니예요. 네 음.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저런 사람이다 아예 단정 짓고 아예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그냥 음. 이렇게 가시면 언니가 오히려 더 편해 음.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어떻게 보면 가엾지 음.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고생이고 아버지, 엄마가 아버지는 응. 이제 응. 연락을 안 하고 지내시는데 응. 그 사람이 계실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 있을 때도 네. 어, 자, 네. 아버지 있을 때도 네. 걱정이고 네. 엄마가 옆에 있어도 근심이고 네. 그러니 네. 이 아버지라는 자리는 비어있는 자리고 이 네. 엄마라는 자리는 근심의 자리니 네. 우리 언니가 가엾지 않을 수가 있나 네. 그러니까 남들과의 평범한 삶을 산다는 게참큰 복인데 네. 그런 소소한 즐거움,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래도, 산이 못 사니 못사니 하든, 신랑이 밉니 곱니 하든, 성실한 신랑 만났으니, 내 복은 그래도 이것도, 그래도 요건 있는갑다 생각하고 네. 가셔야지, 안 그래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무난하게 잘 커줄 거니까. 그것만 해도 또 복이죠. 어. 부모와 연관돼서, 식구와 연관돼서 하려고 그러면 사연이 많고 할 소리가 많겠지만, 그냥 내 가정만 놓고 보면 아주 무난합니다. 가난때를 쉽게 벗지를 못해서가 문제지만. 응? 근데 그가난때도 열심히 하다보니 먹고 쓰고 하는 데는 그 지장은 없을 겁니다. 아직은 우리가 인생을 다산게 아니니까, 그죠? 응. 그러니까 뭐 넉넉하고 풍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는 방법은 다 있을 겁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직장은 일단, 음, 직장은 일단은 12월쯤 돼서 생각을 하시고요 내후년이 네, 되어야지 우리 언니가 완전한 직장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갑상선 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쪽으로 항상 건강검진 빨먹지 마시고 받으시고요 대주님은 허리가 조금 문제가 있긴 하지만 뭐 크게 문제가 큰 문제까지는 아니고요 좀 고질병 요런건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외에는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네 아시겠죠 음. 하고 제가 같이 살살 어떤 그게 있나요 혹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거리를 두시라고 음. 음. 생활적인 부분이 엄마안 되다 보니까 음. 나중에 되면 같이 살아야 되나 지금 음. 억지로 버티고 있긴 한데 음. 그런 부분이 항상 걱정이 많아서 되게 힘드셔요 언니 아시잖아요 나보다 언니가 더 잘할 네. 건데 음. 힘들긴 하죠 네. 네. 더 꺾어지실 때까지 기다리셔요 아직 뭐 응. 상문이야 이런 건 없어요. 네네. 네. 아. 더 성격이 꺾어지고 아. 더 노쇠해질 때까지 조금 더 참고 기다리십시오. 음.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문제는 <laughs> 엄마다 이 집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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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도 돈이지만, 예, 네. 네. 진짜 제일 압박치는 문제는 음. 친정이 제일 그래요. 음. 그렇습니다. 됐어요? 아, 예, 네.